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필수인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그 매력에 빠졌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응급구조사 생명이별 카페를 운영하는 응급구조사 이한별입니다. 네, 저희는 응급환자를 가장 먼저 만나 1차 처치를 제공하는 직업입니다.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에서 응급환자의 회복과 생명 유지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과 구조, 이송 및 응급처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지금보다 더 악화하지 않게 유지하면서 치료가 가능한 병원까지 이송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주로 119 구급대를 통해서 저희를 접하셨을 거예요. 저희는 소방을 비롯해 해양경찰청, 병원의 응급의료 센터 같은 환자가 있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꿈이 없이 응급구조과를 가게 됐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응급구조사라는 직업은 정말 멋있고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사명감이나 책임감이 필수인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그 매력에 빠졌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환자를 마주하다 보면 제 힘으로 살릴 때도 노력해도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처치했던 환자의 심장이 다시 살아났을 때그 성취감과 환자분들의 보호자분들이 저에게 감사하다며 잡아주셨던 손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힘든 점은 환자를 살리지 못했을 때 저에 대한 부족함을 탓하거나 제가 아닌 다른 응급구조사였다면 이 환자는 살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이 들때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점은 환자를 떠나보낸 보호자분들이 힘들어 하실 때 정말 많이 힘들다고 느낍니다. 저희는 응급구조사 홍보를 중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업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우리 직업에 대해서 또 우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것에 대해 모든 분들에게 알리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응급구조사 선생님들이 자신의 직업을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봐 주시는 게 목표이자 바람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 와플샵 굿즈와 카페의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직업을 널리 알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이트 기능이 정말 간편하더라고요. 굿즈샵 디자인뿐만 아니라 상품 제작, 상품 정렬 기능이 정말 직관적이고 쉬워서 큰 어려움 없이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상품을 디자인하고 판매를 개시할 때 너무 간단해서 정말 이게 되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샘플을 받고 나니 예상보다 퀄리티도 좋고 포장도 이뻐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디자인을 완성하면 상품 예시를 보여주는데 똑같이 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퀄리티 걱정 없이 디자인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직업 외에 소외받고 있는 소수 직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플샵 상품들을 통해 자부심을 갖게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응급구조사 선생님들은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저희도 환자분들의 건강과 회복을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